드린 게 좀 외람스럽습니다만은 네. 저희가 사실 인구가 그래 4, 5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훌륭한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죠. 왜 하필 힐링 콘서트에 주인공으로 이적 씨를 뽑았을까요? 아하. 왜 그랬을까요? 그러게요. 네. 아니 저도 처음에 전화를 받고 네네. 게스트 빵 끊었냐고. 아, 네. 전문용어로 땜빵. 네. 네. 급히 필요한가. 네. 한 두 달쯤 전에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좀 땜빵이 아니죠? 네, 그래서 언제든지 긴급 투입하겠다는. 아. 갖고 이겠다는 거 갖고. 아, 보험. 힙. 그냥 땜빵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갖고 있다가 안 되면 넣겠다. 아. 땜빵하고는 전혀 달라요. 아, 비슷한데요,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네. 아, 보험 정도? 네. 보험. 네. 네. 이게 사실은 지금 혜진 씨가 이제 그만두시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좀 약간 정권으로 치면 레임덕 기간. 느낌에 왜 장관을 가는데 아하. 들어가는 사람도 네. 이게 어. 지금 뭐. 아, 뽑은 그렇죠. 사람도 그냥 자리 채우고 아니죠, 가라. 아니죠. 이런 느낌 같은. 치열했어요. 저 나올 때까지 그렇죠. 그 자리가 굉장히 치열했어요. 아 진짜요? 네. 지난주에는 수지 씨가 네, 수지 씨. 그래서 그거 보고 아 내가 그럼 남자 수지인가? 그런 급으로 네, 마지막에 빵빵빵 네. 이렇게 치우는 뭔가 빵빵빵 네, 되게 크게 웃으시네요. 저희가 초반에 뭐 일부러 장난을 쳤습니다만은 힐링 콘서트 주인공으로 이적 씨를 선정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죠. 일단은 네. 히트곡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요. 그 나가수에서 이적 씨 노래만 총 9번이 돌렸고요. 네. 각종 오디션 프로그램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곡들이 있을까요? 아 그. 보통은 우리가 알고 얘기하는데 제 입으로 제 입으로 자막으로 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냥 아니요 아, 새로운 컨셉이에요. 굳이 말하는 대로라고 얼마 전에 그 어떤 예능 프로그램 때 이재석 씨 노래 예 그래요. 거기 꿈도 인수기 씨 노래 많은 건데 그래 그래요. 악음료 협회에서는 그 정말 좋아합니다. 또 네. 하늘을 달래다는 허각 씨 노래 머리 노래도 이렇게 남의 손이 많이 넘어왔어요, 그죠? 그러게요. 그러면서 노래가 다시 재조명된 네. 케이스들도 네. 많이 네.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제작근료는 전부 다 우리 이적 씨한테로 다 이렇게. 월빵이죠, 월빵이죠. 아. 굉장히 고급스럽죠, 단어들이. 매우 네. 들어오네.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막 살 때 썼던 용어들이 몰빵입니다. 야, 몰빵. 네. 근데 보니까 먼저 광고계도 접수하시고. 자동차 광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동차 광고를 네. 원빈 씨랑 했어요. 아하. 원빈 씨가 하나 하고 제가 하나 하고. 근데 또 내가 그러면 가요계 원빈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창표가 하이브리드였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원빈이랑 나랑 어허. 극과 극을 놓고. 기름으로도 가고 전기로도 간다 뭐. 근데 극과 극이었던 거. 요즘도 뭐 광고하시잖아요. 카드. 예, 카드. 예, 그러면 광고 하나 제가 봤을 때는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그러니까. 막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뭐. 게다가 요즘에는 그 가장 핫하다는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네. 힐링 캠프 빼고. 어, 그거 있죠? 아빠 어디가. 아빠 어디가. 거기 내레이션까지. 나레이션까지 하고 아하. 계시잖아요. 매주 하고 있습니다. 엄청 부러워. 매주 하는데 하는 멘트 되게 비슷해요. 어떻게? 과연 우리 아이들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장소만 바뀌고요. 과연 우리 아빠들은 맛있는 아침을 지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하고자 누구죠? 윤도현 씨는 네. 병망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희끼리 모여서 우리 과연만 하다가 다 간다고. 아니 그 더빙 짧게 하시고 또 출연료 짝짜리 받아가지고. 그녀는 그것은 게다가 결정적으로 이제 이적 씨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서울대 출신입니다. 아, 실고 공부에 몰빵해야 갈 수 있는데. 네. 서울대학 출신하면은 이적 씨가 있고요. 서경석 씨가
네. 서울대학교 불문과를 나왔잖아요. 네. 이수만 씨가 서울대 동문대, 김태희 씨가 네. 서울대 의상학과? 네. 저 서울대 나오셨어요? 왜 이렇게 서울대, 그 서울대를 아니, 이렇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꽉 깨고 있어요. 되게 가보고 싶으셨어.